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투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플러스 6포인트 상승한 2515포인트 거래소로 마감했고요. 뭐 코스닥은 뭐 4.62포인트 상승한 893포인트 마감했어요. 오늘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거래대금이 되게 작잖아요. 오늘 보면 개인들은 뭐 5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거래소는 뭐 양매도 기간 외고 거래대금 엄청 작아졌어요. 그죠? 거의 뭐 거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또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보면 뭐 상승 종목은 300개, 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499개, 코딱 같은 경우는 566개, 그 다음에 하락은 946개니까 상승보다 하락 종목이 많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더 지지부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 우리 전체적인 종합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좀 많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흘러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리고요. 오늘 보면 이것도 음봉이잖아요. 그죠? 음봉자리가 많아요. 이게 시장을 볼 때 우리가 이런 봉의 개수가 양봉이 맞냐 음봉이 맞냐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보면 여기 보면 음봉이 많죠. 그러니까 좀 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추세를 볼 때 그 파동을 잘 보거든요. 그 파동을 볼 때는 여기 저점에서 작년 10월부터 그죠? 올 이제 9월이에요. 이제 9월부터 이제 반등이 들어온 모색을 했거든요. 이제 상승이 거의 1년 정도 했던 시기에요. 이제 9월달 되면 1년 정도 되는데요. 보면 어때요? 이렇게 상승과 하락이 벌어가면서 조정 구간이 되게 짧아졌었죠. 근데 지금 어때요? 조정 구간이 좀 길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이쪽이 좀 줄어들고, 그냥 이쪽이 줄어들고, 이쪽이 줄어들고, 이쪽이 줄어들고, 이쪽이 줄어들고, 좀 길어졌죠. 이건 뭐냐면 파동이라 그래요. 그 뭐 얼리어트 파동 이론이라 하는데 뭐 이거는 뭐 다 맞는 건 아니고 추세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추세대가 좀 깨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좀 더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 뭐 이렇게 추세대가 이렇게 깨진 자리잖아요. 깨진 자리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는 좀 조정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추세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추세는 조금 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또 조정을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지지부진해요. 수급도 약하고, 그 다음에 주 월봉과도 마찬가지예요. 음봉이 다 감쌌죠. 그러니까 하루 더 8월달에는 더 밀리든 한들 9월달에도 잘 봐야 되는 게 봉 하나가 더 만드냐 안 만드냐. 근데 주봉을 한번 볼게요. 주봉 라인들도 요 자리잖아요. 2500포인트 요 자리를 깨냐 안 깨냐, 요 자리에요. 그러면 이 자리가 깬다, 2500을 깬다 그러면 2450이에요 근데 요게 자리에서는 좀 트라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요 자리에서는 우리가 물량을 좀 늘리는 것도 괜찮아요. 하단은 2450 잡고 우리가 매매를 하면 돼요. 올해는 뭐 나쁠 것 같진 않지만 조금 더 밀리는 것들은 뭐 조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조정의 길이가 되게 짧아졌잖아요. 짧다 좀 길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거 좀 길어졌죠? 이렇게 조정의 길이가 이거 좀 더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착안하는 거야. 이게 파동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올라올 때를 보면 9월부터 저점을 찍고 작년 9월부터 10월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점 잡았죠. 이게 거의 이제 한 10개월 넘게 이제 상승을 했다고 우리가 보시면 돼요. 파동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좀 더 쉬어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특히 중심이었던 삼성전자, 그죠? 삼성전자가 어때, 힘을 좀 못 받고 있어요. 그죠? 이거 꺾이는 자리잖아요. 삼성전자 조정이 좀 있을 것 같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힘을 덜 받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나아 보지만 이 두 개 자체도 9월달까지는 좀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봐요. 근데 배터리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강하게 움직였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빔, 이거 머리대잖아요. 이제 또 쌍봉 자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또 관망하는 자리예요. 자, 트레이딩 관점은 하단 상단 이거 매매하고요. 여기서는 좀 더 관망해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보고요. 에코프로보다는 에코프로 BM이 조금 더 가격에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공간이 있는 거니까 이쪽이 좀 남고, 그다음 포스코 DX도 마찬가지예요. 강하게 움직이는 자리잖아요. 여기도 쌍봉 자리예요. 이제 머리대 만들어가니까 이런 종목의 자리 때는 조금 더 한번 쉬었다 가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보면 뭐 테마가 막 극상이잖아요. 시장이 안 좋을 땐 테마들이 되게 많이 올라와 움직여요. 맥심 관련으로 급 나가고, 또 오늘 초전도체 뭐 신성 델타테크 이건 상한가 들어갔죠. 정말 시장이 지금 도깨비 같은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이런 것들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테마가 잔문 꺾이면 큰 손해를 보거든요. 그 다음에 오염수 그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상가 같은 거는 상한가 들어가고 먹거리 관련주는 상한가 움직였어요. 근데 이게 올해는 안 가요. 그러니까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짧게 치고 나오는 전략을 쓰는 게 낫고요.
이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실적이에요. 실적이 어느 쪽이 좋냐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알테오젠 같은 거, 예, 이런 건 실적이 받쳐주는 중소형단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세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런 것도 보고 HK 이노엔 뭐 이런 거 보고 뭐 메지온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보자. 딥노이드도 말씀드렸는데 강하게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예, 네이버. 네이버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강하게 또 볼 수가 있어요. 예, 위쪽으로 좀 열려있어요. 조정이 끝자리이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는 시작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플랫폼 기업들을 우리가 한 번씩 더 보는 것도 중요한 자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코알패션 이런 것도 알게 모르게 강하게 움직이고 뷰노 이런 것도 공간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적 받쳐주는 종목들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요 위쪽 라인까지는 열려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아이디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코알패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이 움직였어요. 예. 코알패션도 우리가 안 보고 있는 사이에 들어올리는 자리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간 것보다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VT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것도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쪽으로 우리가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시장 전체적으로는 나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쪽으로 우리가 컨택을 하냐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롯데관광개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놀자 관련주도 이제 중국 관광객도 맞이해야죠. 그러니까 롯데관광개발도 이쪽으로 많이 열려있고 바이오플러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이쪽으로 틀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우리가 컨택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올라간 것보다 올라갈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냥 돌리는 거 이렇게 우리가 보면 좀 아이디어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찌라시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찌라시로 요즘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정보 같은 거를 뿌려가지고 먼저 선취해서 정보 뿌린 다음에 주가 올라가면 파는 이런 SNS를 통해서 이 찌라시를 보내서 주가를 땡기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특히 테마 관련주들이 되게 극성이거든요. 거기에 피해 없도록 여러분들이 내가 높다라고 막 안 하는 게 나아요. 예, 안 하는 게 본전이기 때문에 안 사면 본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것들은 급등락이 심하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보다는 손실 나는 확률이 많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실적이 받쳐주고 그냥 기관들이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것들로 우리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건 제약바이오도 뭐 대원제약 이런 것도 수급이 좋잖아요. 뭐 기관들이 많이 사들어가는 것들 빨리는 안 가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을 컨택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뭐 당분간은 이 박스권에서 갇혀 있어요. 하단은 2450, 2500부터 깨지면 조금 조금씩 물량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고요. 내일 공부방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내일 공부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엔진도 드릴게요. 결국에 골 팍팍! 감사합니다.